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타란툴라 중에서도 거의 귀족에 속하는 우리 제네시스 친구들 타란툴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와 진짜 이 제네시스 종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구하기 힘들고 굉장히 비싼 친구들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착한 분양가로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요. 친구들은 알에서 탈피를 두 번을 했어요. 림프 그 다음에 스파이더링 된 상태인데 지금 이 친구는 검은 색깔이잖아요. 이 조만간 탈피를 해서 유체가 될 겁니다. 야 제네시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일반 타란툴라 다른 종들은 스파이더링이 새끼 때도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알부터 커가지고 그런지 와 스파이더링 상태에서 굉장히 크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제네시스 브라이트라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여기 약 10마리 가량 있는데 사이즈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색깔이 좀 다르죠. 얘네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검해지면서 유체가 될 겁니다. 바글바글바글. 자 그 다음에 제네시스 블루라는 친구가 이제 유체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짜잔. 자 바로 여기 있는데요. 아까 친구들과 다르게 몸에 이제 털이 있고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졌죠. 이게 제네시스 친구들의 특징인데 오 하나만 열어봅시다. 자 짜잔. 와 몸에 털이 엄청나게 많아진 게 보이시죠. 이 친구들은 지금 사이즈가 적으로 한 2cm에서 3cm 정도 처음 유체가 됐는데 이 정도 사이즈예요. 자 하지만 이 친구들은 나중에 다 커졌을 때 최대 한 18cm 19cm까지 커지는 종이고 제가 다 큰 성체들이 있는데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안에 한 마리씩 성체급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진짜 마리당 가격으로 따지면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비주얼이. 자 아직 적응을 잘 못했나봐요. 와 진짜 멋있죠. 등에 있는 이 등갑의 무늬가 오 굉장히 멋있고 털이 약간 허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보면 약간 다리 색깔이 좀 허연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데 바로 제네시스 블루라는 친구입니다. 짜잔. 자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봐도 다리 색깔이 약간 블루 색깔이 나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 발색이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요. 와 잠깐만 살짝 건드려 볼게요. 우와 와 순간 반응으로 물려고 있어요. 자, 와 등갑도 장난 아닙니다. 자 미안해 잠깐만 일로 와봐. 오오오오오오오 굉장히 싫어하는데 등갑에 약간 스타버스트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 스타버스트 문갑이 진짜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말고 또 인터미디아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시리스트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메가스코플라라는 친구인데요. 와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친구들보다는 좀 작은 체형이지만 작은 크기이지만 등갑의 스타버스트가 약간 검은 색깔로 더 넓고 더 핑크 색깔을 띠네요. 얘도 손가락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한 손가락 하나요? 얘는 좀 오, 차분차분하고 좀 소심하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작은 애기들이 나중에 크면은 이렇게 멋진 성체급으로 되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20년 넘게 살아간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방금 우리 큰 개체들을 보니까 약간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약간 독검이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지만은 이 친구들은 절대 만지거나 그렇게 키우는 친구들이 아니라 핀셋으로 컨트롤하고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인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친구를 진작에 입양을 해서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제네시스 블루 친구입니다. 제네시스 블루. 자, 이 친구는 지금 귀뚜라미를 한두 마리 먹어서 지금 배가 굉장히 빵빵한 상태예요. 오, 손이 떨려요. 자, 보세요. 엉덩이 엄청 많이 커졌죠? 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탈피를 하면서 뻥튀기라고 해요. 보통 1.5배 정도 많이 커지고요. 이런 작은 통에서 아기자기하게 여러분들이 꾸며주시고 싶은 대로 꾸며주시면 되는데 이 제네시스 친구들은 습기가 굉장히 많은 걸 좋아해서 물그릇이 필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도 이렇게 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세트도 있어요. 우리 쇼핑몰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진짜 꿈의 타란툴라였는데 이렇게 저한테 지금 30마리 거의 40마리가량 저한테 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탈피를 이제 곧 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보고 입양하고 싶은 친구들 골라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검은 색깔 애들은 한 이틀, 길면 한 3일 내로 탈피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온몸에 털이 많이 생기겠죠. 자, 독거미에 대한 인식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타란툴라가 굉장히 이쁘고 화려하고 진짜 보석처럼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차근차근 우리 타란툴라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